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회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 번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익숙합니다. 우리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속 좀 무거운 사연들 계속 풀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례자분은 좀 젊은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하는 일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뭘 시작을 해도 자꾸 끝이 없이 끝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믿는 건 아닌데, 이제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던 끝에 굿을 하게 된 거예요. 굿을 하게 됐는데, 그 굿이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굿인지는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자기는 느껴졌대요. 그리고 굿을 하는 도중에 그 굿을 하시는 분이 신을 받아야 된다. 니는 신감이다. 이렇게 돼서 자기는 그게 더 혼란스러워졌다. 오히려 몰랐을 때보다 지금 더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뭐 진짜 막 건강상으로 막 나빠지거나 아니면 금전으로 진짜 막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거나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신병의 증상은 없는데 자기 보고 이제 그런 신을 받는 걸 해야 한다니까 자기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꿈에 최근에 들어서 그 굿을 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이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하는데, 주로 뭐 고양이 사체 꿈이라든지 뭐 시체가 나오다든지 뭐 이상한 꿈을 최근 들어서 많이 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남동생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살고 계시고, 최근에는 지금 개명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하는 일마다 더안 되고 하다 보니까 찾던 끝에 개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개명하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려고, 그냥 무슨 굿인지는 모르지만 좋아지려고 굿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악화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속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긴 상태고, 그리고 나는 신병 증상이 없는데 나한테 신을 받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나는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분께서 저희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점사를 보고 거기에 진단에 맞게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뿐이지 그 선택은 이제 저걸 보러 사례자 손님들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맞아요.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뭐 때문에 굿을 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미 발은 들여다 놓은 상태고, 근데 발을 빼려고 하니까 왠지 찝찝하고, 근데 뺐다 빼고 나니까는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금전 쪽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사주를 보게 되면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갖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마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37세에 들어온 성주는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분하고 가장이랑 큰 대주랑 작은 대주가 같이 있는 계기잖아요. 이미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나이고, 그 운을 아버지하고 이게 부딪힌 격이다. 그래서 꿈으로도 아마 그걸 주목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으로 이게 자꾸 치이는 경우가 생기고, 성주가 자꾸 우리 동자가 성주가 똑바로 서지를 못한다. 아버지도 분명히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몸종 수전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오히려 굿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런 내가 뭐, 내 운대에 맞는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굿을 했다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머니 자가 앞에 서다 보니까는 그 상문에 부정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겹치다 보니까는 이분이 자기 운대에서 좋은 결과를 조금 낳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일단 생각은 또 자기가 어떻게든 그럼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탓만 하니까, 내가 굿을 잘못했나? 내가 진짜 신감을 잃나?
요새 신받으면은 돈 많이 번다던데 돈 벌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 같은 경우는 이 사례자를 보면은 사실은 부모복도 없고 맞습니다. 형제복도 없고 오로지 자수성가를 해야 네. 하는 사주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일어나서 일구고 뭐를 하려고는 하나 이게 운이 안 따라주니까 사실은 이 운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그렇게 뭐 우리 같이 무속인들을 찾아서 가서 구술을 했는 것처럼은 사실 보이지만 그 굿이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그렇죠. 그거를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드려놔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이다 아니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뭐 신이다 아니다 뭐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뭐 부모복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네. 내가 버는 네. 만큼은 가져올 수 있는 사주니까 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제가 금화신당에 볼 적에는 어쨌든 엎친 데 덮친 이 일들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닫아야 되고 이 기문도 조금 닫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조상들도 이렇게 뭐 풀어는 준다고는 했으나 제대로 모르고 못 풀어줬던 것들도 어쨌든 조금 풀어는 다시 풀어드려야지만 이 사례자가 다시 내가 일을 찾고 갈 수 있는 길이 저는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례자는 사실은 맞습니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꾸 그런 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데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네. 가리를 다시 제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면 이분은 지금 운대가 다시 새로 들어오고 있는 격이니까 그 운을 잘 알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례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칼도 보이고 저는요. 칼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동자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끝에 뭐 타살 아닌 타살처럼 싸우고 다투고 부딪힐 일이 자꾸 들어온다. 그런 일이 들어오고 하시는 일이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에도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막아가야 한다. 조상에서 그리고 막아야죠. 그리고 죽은 친구자도 들어와요.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자살 아닌 타살 같은 친구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한테 바람을 주고 그리고 약간은 어떤 조직 아닌 직업을 예전에 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그랬던 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친구자가 자꾸 따라들면서 이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풀고 가야 된다. 그거는 풀고 가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일단은 이분은 신뢰받지 않아도 네. 되는 분이고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가 제일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엄마의 예. 천도를 한번 천도를 잘 해서 풀어드려가지고 하면은 또 더 좋게 되지 않을까. 네. 엄마가 많이 앞에 서셔서 네. 계시니까 그 엄마도 풀어드리고 보내드리고 나면 그런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고 풀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굿을 잘못하면 엎어질 수도 있고 굿을 잘하면 성부를 볼 수도 있다고도 사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본인이 믿고 잘 이겨내고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 자기 소신껏 하되 그래도 많이 어쨌든 이 사례자도 신을 위하고
알고 대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면 훨씬 더, 왜냐면 우리가 조상 덕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많이 빌고 대우하고 나면 조상 덕으로 살 수 있는 분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는 살 수는 있으나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서는 그런 거는 이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오늘 없다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조금만 힘들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신이다 아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희가 알차고 재미나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